하하!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하정입니다. 오늘 DJI에서 정말 새롭고 놀라운 카메라를 공개했죠. 바로 DJI Osmo Pocket인데요. 사실 아직 예약 판매와 공개만 했지 정식 출시되지 않은 상태라서요, 소수의 리뷰어분들만 가지고 있고 주문을 해도 아직 2주 정도 걸립니다. DJI는 저에게 제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DJI에서 공개한 영상과 사진, 그리고 스펙표, 그리고 많은 유튜버분들의 리뷰 영상을 보고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간혹가다가 제가 말한 정보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실제 사용하면 좀 더 장점과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점을 알 수 없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카메라는 짐벌 내장형 카메라? 아니 뭐 짐벌 카메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짐벌이 달린 카메라인데요. 혹시 짐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계실까요? 안 계시겠죠? 이 짐벌이란 건요, 모터의 힘 그리고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흔들림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그런 흔들림 보정 장치인데요. 정확한 발음은 김벌이에요. 국내에서 뭐 짐벌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 짐벌은 보통 이런 전문가용 카메라를 직접 마운트를 시켜서 사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는데, 이 짐벌이 카메라랑 그냥 합쳐져가지고 내가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짐벌 카메라들은 아직까지는 흔치 않은 형태의 제품인데요, 기존에 이런 스타일 제품들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고 단 하나, 바로 이 리모뷰의 K1이라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사실 뭐 리모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카메라들이 있긴 한데 제품 나온 제품이 리모뷰밖에 없어요. 이 리모뷰는 국내 한 업체에서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리모뷰의 선견지명이 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리모뷰 리뷰를 했을 때 한 가지 우려를 했는데, 이런 컨셉의 제품이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이 리모뷰가 좋았던 이유는 이 컨셉이 좋았기 때문인데, 이런 컨셉을 따라한 제품이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제품들을 DJI처럼 큰 회사가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우려를 좀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오즈모 포켓 때문에 이 카메라 업계는 난리가 났습니다. 정확히는 아마추어용 카메라들과 액션캠 시장이 난리가 났어요. 뭐 실제로 난리가 났을지는 제가 그런 회사들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아마추어 카메라들과 액션캠들의 많은 수요들을 뺏어갈 괴물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오즈모 포켓이 뭐가 그렇게 파격적이길래 제가 난리를 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크기와 무게, 이것부터가 심하게 파격적이에요. 정말 개 작고 개 가볍습니다. 이거 리모뷰에게 너무 죄송한데, 저번에 리모뷰 리뷰했을 때 DJI 오즈모가 좀 비교당했으니까 이제 좀 괜찮겠죠? 이 오즈모 포켓은요, 길이가 12c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요 정도. 한눈에 봐도 굉장히 작죠? 당연히 제품의 가로 세로도 이 리모뷰 K1보다 더 작아요. 그리고 무게는 116g으로 이 무선 마우스보다 조금 더 무거운 수준인데, 정말 작고 가볍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휴대성 측면에서는 정말 A+, 최상급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짐벌의 운동 성능, 이 짐벌이 떠받들고 있는 카메라가 작고 가벼울수록 당연히 짐벌 모터의 부담이 덜하니까 운동 성능도 더 좋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DJI가 새로운 짐벌 동작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 제품에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용자에게 부드럽고 유연한 작동을 경험시켜준다 하겠지만은 제가 써보기 전까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해외 리뷰어들이 올린 테스트 영상들을 좀 보고 나니까 되게 짐벌의 성능이 괜찮아 보였어요. 흔들림도 되게 잘 잡고, 그리고 빨리빨리 돌고 전혀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작고 가볍고 흔들림도 잘 잡아주다 보니까 액션캠 회사들이 정말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액션캠들의 장점은 뭐였죠? 작고 가볍고 뭐 편리하고 튼튼하고 방수되고 뭐 이 정도였죠? 이런 액션캠들이 풀지 못한 숙제가 굉장히 많은데, 뭐 흔들림 보정이라든지 오디오 성능 그리고 화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 단연은 바로 흔들림 보정이었죠? 하지만 이 오즈모 포켓은 웬만한 건 다 해결했습니다. 흔들림이야 당연히 흔들림 방지 시스템의 최고봉인 짐벌을 썼기 때문에 모든 카메라들보다 가장 흔들림을 잘 잡을 것이 분명하고요. 방수는 이제 바디에서는 안 되지만 이 방수용 케이스를 팔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은 방수가 됩니다. 뭐 그 방수 케이스가 불편하긴 하죠. 그걸 맨날 끼워야 되니까. 근데 뭐 물에 맨날 들어갑니까? 가끔씩 어쩌다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뭐 봐줄만해요. 그리고 튼튼한 거, 이것도 그냥 방수 케이스 끼면은 웬만큼 튼튼해지죠. 오디오는 오디오 전용 액세서리로 해결해요. 물론 이게 다 액세서리로 해결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 그 실사용기는 못 봐가지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품을 좀 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아직 안 했어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액세서리 달면은 좀 거추장스러워지긴 하겠지만은 이 카메라가 원체 작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휴대성 자체는 보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의 동영상 성능도 되게 막강해 보여요. 4K 60프레임이 되고요, F2.0 조리개, 100Mbps를 담을 수 있는 비트레이트, 그리고 12MP 사진, 이렇게 문자로 보이는 스펙도 훌륭합니다만은 미리 영상들을 봤을 때 스펙 표현은 굳이 나와있지 않은 몇 가지 성능이 우수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일단 포커스 조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포커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초점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은 심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ND 필터를 액세서리로 팔아요. 그래서 밝은 야외에서든 어디서나 자유로운 심도 표현이 가능하고 모션 블러 조절도 가능하겠죠. 때문에 일반 아마추어도 잘 쓸 수 있고, 그리고 영상 전문가의 니즈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별의별 모드가 다 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재미있는 것만 몇 가지 소개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액티브 트랙, 이건 원래 DJI의 드론들에 달려있던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이 오즈모 포켓에서는요, 그냥 오즈모 포켓에 있는 그 스크린에 내가 원하는 따라가고 싶은 물체를 딱 누르기만 하면은 그냥 그 물체를 따라가요.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요 그 물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짐벌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셀프 촬영할 때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다 카메라를 이렇게 달고서 내가 일로 가면은 카메라가 이쪽을 보고, 일로 가면은 카메라가 이쪽을 보고, 혼자서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여겨볼 만한 기능은 파노라마예요.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은 카메라가 알아서 찡 하고 찍은 다음에 짠 하고 그냥 넓고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션 타임랩스. 이건 진짜 대박인데요, 뭔가 물 흐르는 듯한 그런 빗줄기가 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말고 영상으로요. 그리고 프로 모드도 존재해요. 셔터 스피드나 ISO를 직접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디시네라이크라는 모드로 촬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전문가용 카메라들의 로그 촬영 같은 색보정하기 용이한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이 모양 자체는 아마추어용 카메라인데 전문가를 위한 기능도 정말 많이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 외에도 정말 유용한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리자면요, 배터리 타임이 스펙상으로는 140분 정도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이 좀 아쉽죠. 약간 보조 배터리를 더 들고 다니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좀 감이 오셨다시피 정말 액세서리 장사가 오집니다. 기기 자체에 모자른 점들이 좀 많은데 그거를 다 액세서리로 커버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본체만 갖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액세서리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45만 5천 원 하는 제품의 구성이 기기 본체 커버, 그리고 이제 아이폰을 꼽는 거랑 USB 타입 C 그거 있죠? 그 어댑터 이렇게 두 개 주고, 그리고 케이블 끝. 뭔가 애플을 닮아가는 것 같죠? 아직 제대로 출시가 안 되어서 그런지 이 공개된 액세서리에 비해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액세서리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실제 제품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DJI가 제품 액세서리를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쌀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얼마를 상상하든 그거보단 조금 비쌀 거예요. 이 본체 자체에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안 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쓸 수 있는 무선 모듈을 따로 팔아요. 그래서 이걸 끼워야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 자체에 이렇게 조정하는 조이스틱 같은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조정 컨트롤러 같은 거를 또 오지게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로는 삼각대에 끼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프로를 닮았어요. 그리고 이 소개 영상에 나온 이 개 간지라는 제품은 충전 케이스라는 건데요, 당연히 이것도 따로 팔겠죠. 이렇게 액세서리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를 묶음으로 싸게 판매하는 뭐 오즈모 포켓 플러스 액세서리 키트 이런 제품이 나온다면은 그걸 사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마 출시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새로 나온 DJI 오즈모 포켓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마지막에 말한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이 정말 많은 카메라였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오늘 좀 제품이 갑자기 나와버려가지고 급하게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갈게요. 하바! 아, 이 공간 어때요? 굉장히 멋지죠? 원래 제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일로 왔어요. 이렇게 인테리어 한 영상도 곧 올라갈 테니까 그때 브이로그로 뵙겠습니다.